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광양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10대가 탔고 연기를 마신 주민 6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3시간이 걸렸는데 KBS 취재 결과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주차장 기둥 바로 옆 차량에서 갑자기 환한 불꽃이 치솟습니다. 잠시 뒤 불길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지고 금세 지하 주차장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한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이 불로 차량 10대가 불에 탔고 연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주민 6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챙겨가지고 내려오려면 굉장히 깜짝 놀랐죠. 연기가 보였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대피하라고 방송도 나오고 해가지고 애기들 다 데리고 나왔죠. 불은 지하 2층에서 일어나 연기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명 대피를 우선으로 해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그 주민 130명을 1차 그 마을호 초등학교로 해서 그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주차장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대해 화재 감지기에서 불이 난걸 감지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화재 발생 신호를 보내지 못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불이 난 차량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